김종국이한테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나는 난 정말 누가 김승혜가 괜찮거든. 아 승혜, 승혜 너무 괜찮아. 걔가 너무 괜찮아. 걔는 그리고 진짜 짠순이야. 그게 괜찮은 거야 언니? 얘랑 장점 잘 중에. 얘랑 잘 맞아. 아니 근데 언니 봉선이가 엄청 좋아하는데 종국이. 그래 봉선이가 좋아하는데. 옛날에. 봉선이, 옛날부터. 나랑 약속했는데 안 와서 전화했더니 종국이 오빠가 이 근처에서 회식하고 있다 해서 거기 잠깐 들렀다 간다고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조혜련이고요. 아, 친정에 왔네. 아우, 야. 내가 아이고 우리 언니 곱다. 네. KBS 공채 10기. 10기. 나랑 동기야. 동기랑 동기. 동기. 아, 진짜. 우리 동기 언니. 10기, 12기, 17. 17기 이렇게. 네. 오늘 정확한 키분이실 됐네요. 정확하게. 그러네. 아, 사실은 제가 안양 여고고 제가 신성고등학교. 안양 출신인데 제 초등학교 선배. 어, 명학초등학교 내가 1기고. 1기. 그렇죠. 8기인가 7기인가 그리고 모르겠다. 우리가 어, 안양 여고에서 목련제를 할 때 여기서 신성제를 신성제. 한다. 라이벌이네. 오고 가면서 미팅도 하고. 아이, 근데 사실 신성제가 좀 더 인기가 미팅. 있었죠. 아니야, 목련제보다. 아니, 아니, 아니죠. 왜 그래. 신성제가 훨씬 있고. 조만간 싸우겠는데? 둘이? 누나, 어? 신성제는 진짜. 그리고 안양에 네. 보면 은 근육질이 많아. 아, 맞아. 김종국 그러네. 들어갔지, 나 있지. 또 있어요? 비. 아, 비 근육질이지. 안양 예고잖아. 근데 비는 유학생이 유학생 유학생. 왜? 아, 외지에서 안양 출신이 아니고. 나도 경상. 지창욱 지창욱. 지창욱. 지창욱이 저 우리 학교 후배 신성 후배. 어. 다 근육들이 좀 많긴 하네. 창욱이도 체육관도 같은 체육관인데 근육질. 근데 난 기억에 남는 게 내가 이제 먼저 연예인이 되고 얘가 터보가 된 거야. 맞아. 좀 나중 데뷔죠. 처음에 막 얼굴 밝히면 안 된다 막 이런 거. 그런 거 있었잖아. 사이버 신비주의. 어, 근데도 신비주의가 막... 아니고 이제 못 생겨서 가리라 그랬어. 지금은 그렇죠, 그렇죠. 지금 괜찮은데 그때만 해도 뭐 가수할 얼굴은 아니었으니까. 그렇지. 예. 근데 얘가 얼마나 그때부터 짠돌이었냐. 물론 돈도 없었겠지만. 아, 없었죠. 우린 그래도 연예인이니까 나는 뭐 아벨라 이런 거 잘 들고 어, 다녔잖아. 언니 언니 처음에 아벨라 샀어. 아벨라 샀어요. 근데 종국이를 딱 만난 거야. 어, 얘도 타고 버스를 타고 다니는 거야. 아, 버스 타고 다니는 터본데? 어, 터본데! 터본데! 터본 땄잖아! 3집 초반 때까지, 한 3집까지 버스 탔죠? 어, 좌석버스를 탔어요. 아, 좌석버스. 그때 103번하고 104번이 있었는데 얘는 703번 타고 다니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아, 좌석버스는 누가 알아보기 좌석버스 알아보기 좀 그래요. 그냥 그건 옆자리에 있는 분한테만 아, 안 걸리면 그때 아끼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진짜 왜? 아 그건 아니고 이제 뭐 인기는 있는데 돈이 좀 없던 시절이었고 아, 그리고 이제 정상 안 되세요. 정상 예, 그리고 이제 선글라스를 벗으면 못 알아보고 쓰면 알아보던 시절이었어요. 그치 입만 알려면 되니까. 그렇죠. 착장을 딱 해야 알아보지. 이것만 그렇죠, 안 하면 되니까. 그렇죠. 아직도 비산동 살아? 아 지금 비싼 살죠. 근데 저는 이제 부모님 아직 계시고 저는 나왔죠. 한 3년 됐죠. 그리고 내가 명학동 있잖아. 이제 재개발해요 거기. 그 얘기를 왜 하는데? 명학초등학교니까 거기 명학동 우리 집이 아직 거기 있거든요. 어. 재개발 들어갔어요. 그게 뭔 상관이야? 난 땅이 없는데. 너 있니? 거기 사는 거? 아니 아직 집이 있지. 집 있으니까 언니 여긴 좋은데. 언니 개벤져스 멤버 중에 종국이한테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나는 난 정말 진짜? 누가 김승혜가 괜찮거든. 아 승혜. 승혜 너무 걔가, 너무 괜찮지. 걔가 너무 괜찮아. 걔는 그리고 진짜 짠순이야. 그게 괜찮은 거야, 언니? 그게 장점 중에 얘랑 잘 맞아. 승혜는 어느 정도였냐면 걔가 골을 한 골을 넣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파카를 사줄게 그랬어. 어? 걔가 골을 넣은 거야. 정말 정말 드리블로 몰고 가갖고 걔가 넣더라고. 아니 근데 언니 봉선이가 엄청 좋아하는데 종국이. 그래 봉선이가 좋아하는데 옛날부터. 나랑 약속했는데 안 와서 전화했더니 종국이 오빠가 이 근처에서 회식하고 있다 해서 거기 잠깐 들렀다 간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때 알아. 그때 알지. 예전부터 좋아했어. 예전부터 좋아. 봉선이. 아니 봉선이도 되게 짜고. 봉선이도. 봉선이도 짜? 엄청 난 내 아내까지 이렇게 내가 얘기 안 했냐? 그래. 걔네 집에 숙이랑 갔는데 겨울에 갔는데 어. 우리가 파카 벗을 때 벗지 마세요 그랬다니까. 돈을 안겼구나. 아, 숙이랑 나가. 어. 그리고 근데 진짜 겨울이었는데 은현이가 잠드는 거야. 그래서 내 얼굴 때렸잖아. 죽는다고. 이러면 죽는다고. 이렇게 쇼파에서 이렇게 했대. 언니! 언니 안 돼! 언니 정신 차려! 진짜 봉선이. 승혜 할 거야. 승혜 저 봉선이. 봉선이. 어때? 겨울에 파카 입어야 돼 집에서. 아, 난... 그래도 저 승혜가 나 오래 본 봉선이가 낫지. 그래 그래 봉선이. 오케이. 그러면 형 봉선이. 영상 편지 한번 해. 어 그래. 내가 결혼식 때 아랫가나 불러주래. 그래. 봉선이 야, 보고 있겠다. 빨리 얘기해. 봉선아. 예뻐졌어. 그래 저 조만간 보자. 봉선이 진짜 예뻐졌어. 알아 나도 방송 보지. 오,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 집에 한번 놀러 와. 그 에어컨 안 틀어줄 거야. 그래. 땀만이 나면 겨울에 놀러 가. 아 그래. 겨울에. 땀만 넣어서 우리 집에 석진이 형하고 재석이 형 같이 왔었거든. 왔다 나가면서
석진이 그랬대잖아. 재석아 나만 말 시려웠냐? 야 똑같아. 철망 철망이야. 야 살 수 있어. 어. 나도 겨울에 거실 문을 안 켜거든. 어. 자기가 침대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누가 딱 나오는데 야 나 까라 이렇게 나오더래. 어. 처음 내가 그거를 발표했을 때 어. 진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대. 너무 웃겨갖고. 근데 그거를 예림이 결혼식에 한 거잖아. 그래서 많이 좋아했구나. 애초에 그 노래를 좋아하셨어. 뭐야? 그쪽에서 원해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원했는데 내가 들이댔지. 아나까나 불러드릴게. 아나까나는 무슨 아나까나야. 뭐 그 가수도 많이 알고. 그리고 딱 보낸 줄 알아? 뭐라고? MR 보내. 어 원하셨네. 아니 경기 선배님이 언니 엄청 좋아하네. 아니 아나까나를 좋아해. 좋아해. 근데 이제는 실제로 싸워도 형 누나 이거 이길 걸? 난 경기 오빠 이기지. 경기 오빠한테 질 마음은 없어. 그 예림이 결혼식 때도 우리 후배들끼리 가도 돼? 가야 돼? 응. 초대 안 받았는데 가면 초대를 안 받아. 나도 한참 얘기했거든. 초대를 안 받아가지고. 그래서 명수가 정해져 있는데 응. 우리가 가면 좀 그럴 거 같아. 인색가봐 그래. 그러니까 맞아. 엄청 고민했거든. 낯을 많이 가려. 지금도 생각보다 나도 엄청 엄청 가려. 네, 그지?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똑바로 안 보잖아. 근데 언니 그렇게 친하다고 하셨는데 경규 오빠가 언니 번호 지웠다고 하던데. 아, 그 오빠가 어느 날 핸드폰을 이렇게 봤대요. 보다가 조혜련 딱 들어야 조혜련? 에이씨 그럼 지워버려야 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너무 싫었대. 아. 근데 그날 저녁 때 전화가 온 건데 근데 번호가 딱 떴는데 이거 조혜련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대. 좀 전에 지워버렸는데 어! 그래갖고 어 혜련아 근데 진짜. 오빠 뭐해? 이랬대 내가 정말? 그날. 그래갖고 다시 조혜련 하고 귀신같이 또 전화를 했대. 그러니까. 아니 근데 너무 웃기다. 무슨 이벤트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혜련이가 나를 섭섭해해서도 아니고 그냥 아니 조혜련? 근데 너무 어울려 그게. 다시 바운서 나가서 에이 조혜련 전화. 이 선배는 여리네. 여려. 너무 언니도 사실은 이제 그 재혼 있잖아. 나도 재혼을 해서 이제 이게 우준아 윤아가 남의 얘기 같지 않은데 사실 내가 이제 지금의 남편을 사귀게 되고 아이들한테 그거를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되게 어떤 방법을 쓸까 고민 많았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사실 엄마랑 같이 이렇게 일하는 분이야 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제 우리가 딱 나가니까 같이 사는 할머니한테 그랬대. 엄마 남자친구 갔어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애들은 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그 분위기를 읽더라고. 근데 다 안 해. 엄마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맺어진 인연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럽고 이렇게 관찰을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했지. 그치. 그래서 아저씨라고 이제 처음에는 뭐 지금도 이제 아저씨 왜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또 아빠가 계시니까. 근데 어느 날 되게 감동적이었던 게 딸이 마음을 먹은 거야. 이제 아빠라고 해봐야겠다. 네, 해봐야겠다. 그래서 착 이게 우리가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와 이렇게 다 써본 거야. 이제 아빠라고 부를게요. 이렇게 장롱을 열었는데도 아빠 사랑해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게 있대라는 거야. 나갔다가 들어오면 이렇게 허그를 해서 우리 아빠가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이거를 그래갖고 그러고 되게 남편이 감동을 한 거야. 그리고 뭐 우주가 뭐 대학을 알아보고 막 이럴 때 뭐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근데 누구시냐고 그러는데 아 제 아빠예요. 그거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아빠가 있지만 지금의 엄마와 이제 같이 사는 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마음을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했죠. 우주가 또 훈련소에서 또 보낸 편지가 또 뭐 좀 감동이었다고. 우주가 편지를 이렇게 보냈는데 이곳에 와보니까 정말 자기한테 아빠가 너무 잘해줬다라는 걸 알게 됐다. 왜냐하면 우주가 되게 힘든 과정이 있어서 학교도 그만두고 뭐 축구도 알아보고 너 컴퓨터 뭐 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을 다 알아봐주고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 그래요. 뭐 심지어는 여자친구랑 이렇게 상담할 때도 야 너무 들이대면 안 돼. 막 받아 적었었어 막. 진짜 찐 친구 같은 사이가 근데 그게 그대로 시행되고 잘 되고. 이게 진짜거든. 이게 진짜 현실 조언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 아빠라서 좋아요. 이런 또 약간 또 갑자기 저한테
굉장히 긴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누구지? 하고 딱 받았는데 누나야, 혜린 누나야. 어 누나 어쩐 일이야? 어 형들아 나 지금 중국이야. 오. 어 누나 중국 왜? 그러니까 아 나 지금 유학 중이야. 나 공부 중인데 갑자기 너 생각나서 전화했어. 이런 거. 근데 중국에서 예. 공부하고 계셨. 약간 또 우리 형준 씨가 중국상이잖아요. 그래서 전화. 저는 부자상이지. 거상인가? 좀 거상 느낌. 거상이지. 거상. 중국상. 저희 부모님 한 번도 중국을 가보신 적도 없고. 아니야. 네? 아니 그냥 형씨도 동네 정씨고. 중국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전화를 했겠어요. 근데 왜 형돈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물론 기억 못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사실은 형돈이를 좋아했어. 어머. 형돈이를 좋아했어. 어머. 그러니까 남자로 좋아한 게 아니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형돈이. 아 누나 많이 아꼈어요 저. 아. 어. 너 기억나냐? 무리한 도전이라고. 그래. 아, 무한 도전 전에 형돈이다. 예. 청소차랑 낙엽 쓸기 도전하고. 맞아, 맞아, 맞아. 조현우 씨가 선수 명단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얘 엄청 투덜대잖아. 누나 나 너무 힘들어. 그때는 그때 너무 무서웠어. 얘는, 오, 얘는 이제 막 울렁증. 어. 버라이어티를 한다는 게 2005년대 넘어왔는데 약속되지 않은 그거. 어 이게 어. 티키타카에 도저히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혜령 누나가 막 그런 거 있잖아. 엄마처럼. 야 우리 형돈 우리 할 말이 있대. 어. 어 우리 형돈이 뭐 그렇게까지? 이거 할 때 있대. 막. 그럼 얘 또 뭐래죠? 할말 없는데. 어, 없는데.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 어, 어. 처음에 형돈이가 노잼 이미지였어. 그랬죠. 근데 맞아. 내가 그 형돈한테 모르겠지만 그 중국에 가 있을 때가 이혼했을 때야. 그래가지고 혼자 되게 힘들 때 그때 네 생각이 났던 거야. 결혼 안 했을 때야? 그랬었어. 그게 갑자기 떠오르네. 아니 그 왜 난? 아니 이 타이밍 뭐야? 아니. 누나 설명을 아니, 좀 잘해줘요. 아니 다시 얘기해봐. 이번에 다시 얘기해봐. 누나. 누나 설명 좀. 약간 이상한데? 언제부터 후배를 그렇게 마음에 품었어? 다시 설명해봐. 누나 이제는 얘기하지. 이거 아니야. 누나. 아니 누나 그게 몇 년 됐는데? 몇 년 됐는데? 네가 보고 싶었다라고. 이게 몇 년 됐는데? 이혼하고 왜? 내가 2009년에 결혼했거든. 내가 2009년이니까 공교롭게도 어떻게 되나 그게? 싱글이었어. 내가 결혼한 거야. 네가 결혼을 했을 때다. 그러면 그때 나는 이혼 안 했을 때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뭐.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언니 어떻게 정리할 거야? 아, 그러니까 나 그건 알아. 언니가 이혼하고 이 한국에서 수많은 억측에 시달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 맞아. 뭔가 맞아. 피하기 내가... 위해서 간 유학이었던 걸 내가 알아. 맞아. 근데 그 유학 생활 중에 왜 형돈이가 생각이 나냐고. 중국상이잖아. 거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누나. 이게 맞네. 중국상이잖아. 어, 자꾸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꾸 형돈이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 영원해. 저기 가. 그래. 거마 내가 맞잖아. 아, 전 누나가 일본 갔으면 내 생각이 안 났어. 아, 안 나지 안 나지. 아, 안 나지. 울컥했어. 그래. 내가 중국에 있다가 언니가 중국에 있을 때도 힘들었을 때라. 내가 그렇지. 봉선이랑 형돈이랑 같은 사무실이었고 내가 얘네한테. 내 얘기를 다 못 해줬어. 근데 그게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되게 보고 싶었고 했는데 근데 얘가 이제 금쪽상담소를 갔는데 딱 뒤에 내 누나 이렇게 와서 앉는데 되게 좋았어. 아 근데 저도 봤는데 누나 딱 보자마자 눈물이 막 나가지고 그때